이 신청 등 불복 절차. 난민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하거나 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신청 기간,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이 신청 장소, 모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입니다. 제출 서류, 이 신청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. 이 신청 결과, 이 신청인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, 이 신청의 결과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, 면접을 진행한 난민 심사 거점 기관에서 난민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난민법과 난민 효력에 따라 일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신청의 기각,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이 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행정소송 제소기간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또는 이 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관할 법원 처분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행정소 제출 서류 소장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이 신청을 제기한 경우뿐입니다.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